안녕하세요. 2020 9월 모의평가 해설을 맡은 화학의 김성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시험이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정말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일단은 전반적인 총평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또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전반적으로는 어땠어요? 시험 문제 풀면서 느꼈겠지만 1페이지, 2페이지는 술술 넘어갔죠.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항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쭉 풀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좀 어려운 문항을 뽑아본다면 이 정도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체 반응 양적 관계 문제. 뭐 여러분 항상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18번과 20번 문항으로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또 풀이를 할 텐데 일단은 출제 원리 정도는 이 총평에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반응 속도 문제가 되겠는데요. 역시 반응 속도는 뭐 0차 반응, 1차 반응 내에서 출제가 됐고 물어볼 만한 또 반감기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제 예상했던 바가 출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용해도 문제가 이제 뭐 난이도를 나타내 보면 요 정도가 되겠는데 뭐 용해도 문제는 사실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조금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뽑아봤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농도 문제. 농도는 늘 나오는 문제고 역시 계산 역량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이제 킬러 문항을 뽑아볼 수가 있겠고요. 항상 그랬듯이 화학2는 일단 상황이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각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어떻게 변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로 이제 추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체 반응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쵸? 압력과 부피와 몰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로도 풀어나가야겠죠. 그쵸? 네, 요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문항들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15번 문항, 용해도 문항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문항에 비해서 조금 계산이 필요했어요. 그죠? 포화 용액 두 가지를 주고 얘네 상황에서 각각의 이제 질량비를 물어보는 문항이었는데요. 일단은 포화 용액이라는 걸 이용해 줘야겠죠. 그 용해도만큼의 질량이 들어있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항은 이제 농도 문항이 되겠는데 자, 이 문항 역시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각각의 농도의 정의에 따라서 용질의 양과 용매의 양을 구분해서 표현한다면 사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의 상황의 마지막 상황인데요. 여기서 일단은 섞었을 때 NaOH 1.2몰 농도를 맞춘 상태에서 전체 수용액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이따가 해설 강의에서 자세히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반응 속도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때는 중요한 게 압력이 나와 있을 때 이 압력이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몰수와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문항이 되겠고 그럼 이때는 이제 압력의 몰수와 비례하는 상황이 될 텐데 이 상황을 통해서 얘는 0차 반응인지 1차 반응인지를 각 시간별로 전체 몰수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구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중간에 상황이 하나 바뀌었죠. 그렇죠? 촉매를 첨가해 상황이 바뀌었을 때도 얘가 정확하게 이제 몇 차인지를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양적 관계를 약간 요구하고 있고 각 차수에 따른 반응 속도의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18번 문항은 기체 반응 문제가 되겠는데요. 조금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 풀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풀이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A, B, C 세 가지 물질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평형 상태이죠. 그럼 여기서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는 어떠한 또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반응식의 특징이죠. 얘는 반응물의 개수압과 생성물의 개수압이 같은 반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좀 더 간단하게 이제 풀이할 수 있다라는 거 되시겠죠? 중요한 문항이고 그리고 19번 문항 역시 이제 반응 속도 문항인데 이거 역시도 물론 이제 몰 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차피 네온이라는 물질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몰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구해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양적 관계를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반응 속도이기 때문에 몇 차인지가 중요하겠죠? 그거부터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 20번 기체 반응 문제인데요. 역시 어려웠죠, 그렇죠? 기체 반응 양적 관계.
좀 상황이 복잡해요. 그래서 각 상황별로 해석이 중요한데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 개체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먼저 콕을 두 개를 열었을 때 이제 확산, 분출, 그죠? 분출에서 이제 분자량비를 구하는 게 먼저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또 A, B를 반응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양적 관계를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계산도 계산이지만 상황 파악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었던 그런 문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세한 해설은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중요한 문항들 찝어드리고 그럼 여러분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까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6월과 9월 모의평가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을 앞두고 이미 평가원에서는 이러한 문항을 출제하겠다, 이러한 비슷한 문항을 출제하겠다 보여준 예시가 되기 때문에 6구평 문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비슷한 문항이 나왔을 때 바로 풀어낼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을 꼭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공부해 왔으니까 공부해 왔던 것을 다시 살펴보시면서 개념, 혹시 잊어버린 것이 있는지 또는 5개념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기출과 수능 완성까지 이제 연계교재 문제를 통해서 배웠던 문제풀이 팁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면서 꾸준히 수능 보는 그날까지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화학2 9월 모의평가 총평을 마치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해설 강의 할 테니까 또 해설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